자, 오늘 또 열심히 문제를 풀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제를 이제 negotiable instrument 부분 문제를 풀고 얼마 안 돼요. 문제 한 25번? 25문제? 실제로 우리가 푸는 건 뭐 20개 안팎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 조금 나가고 그러고 끝낼 겁니다. 문제 풀이 교재 다 갖고 오셨죠? 네. 페이지 3-35페이지네요. 3-35페이지. Negotiable Instrument. 자, 그럼 1번부터 문제를 보면서 한번 쭉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그냥 뭐 난이도는 평이한 것 같아요. 자, 1번 보시면요. Under the Negotiable Instrument Article of the UCC, the proper party to whom a check is presented for payment is. 자, 무슨 소리냐면 누군가가 지금 체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받아갖고. 그럼 이 사람이 그 체크를 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프레젠트, 누구한테 프레젠트해요? 은행한테 갖다 주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게, 그럼 체크를 내가 이제 돈 받으려고 이제 은행에 갖다 줄 때 그 은행을 뭐라고 부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누구를 뭐라고 부르는지 명칭에 대한 건 그냥 휙 지나가 버렸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박군이 있어요. 얘가 김군한테 체크를 이슈 하나 했어요. 그럼 김군이 요 체크를 가지고 은행으로 돈을 받으러 갈 거 아니에요. 이 은행이라는 건 박군 은행이죠. 얘가 쓰고 있는 은행. 그래야지 얘 어카운트에서 돈이 빠지는 거니까. 그죠? 그럴 때 얘를 가지고 draw라고 그래요. 얘를 가지고 drawWe라고 해요. 이 터미널러지예요. 그냥 단순하게. 근데 이게 지금 이것도 나름 릴리스 문제거든요. 2011년도 regulation 문제에 나왔던 거를 지금 리바이즈를 해갖고 여기다 문제를 뺀 거예요. 네, 그래서 나왔던 문제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터미널 정도.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보시면 A번에 뭐 draw 나온 거는 이제 체크 이슈 안을 draw라고 하는 거고, maker는 보통은 이제 노트 타입 있죠? 노트 타입 같은 거 이슈 안을 maker라고 얘기를 하고, C번에 holder라는 건 그 인스트루먼 들고 있는 애를 holder라고 하는 것이고, 답은 D번에 the drawee. 얘가 답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Which of the following negotiable instrument is subject to the UCC negotiable instrument article? 다음 중에서 UCC negotiable instrument article에 해당하는 애를 고르래요. 보면 네 가지가 있는 게 지금 A번에 corporate bearer bond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B번에 installment note payable on the first day of each month. 노트예요. 근데 매달의 1일까지 이제 돈을 줘야 하는 그런 노트가 하나 있는 거고, C번에 warehouse receipt이라는 게 있고, D번에 bill of lading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지금 눈에 익는 거는 B번밖에 없어요. 노트.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노트 타입, 드래프트 타입 한 다음에 노트 타입엔 노트가 있다. CD가 있다. 드래프트 타입엔 드래프트 체크, 뭐 트레이드 액셉턴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이건 보면은 쉬워요. 답은 B번인데, 그럼 나머지 애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C번하고 D번 같은 경우는 Documents of Title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우리 그 Negotiable Instrument 쪽에 있긴 있어요. 내용이. 저희가 근데 뛰어넘었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점점 더 안 나오네. 이거 두 개에 들어간, 여기 이 Documents of Title이라는 거에 보통 들어가는 게 Warehouse Receipt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Bill of Lading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계속해서 듣게 되는 터미널러지 중에 하나일 텐데, 얘네들은 지금 거기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C번하고 D번에 나온 거죠. 얘네들은 Article 7에 있어요. UCC Article 7. Negotiable Instrument 우리가 알고 있는 뭐 Note나 Draft 뭐 이런 애들은 Article 3라고 나와 있고, 얘네들은 Article 7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캐러리가 달라요. 그리고 A번에 있는 Corporate Bearer Bond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파트 2 시간에 Security
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을 할 건데, 뭐 증권법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시큐리티에 해당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거는 Oracle 8이에요. UCC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전부 다 UCC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Negotiable Instrument Oracle은 이건 Oracle 3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B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Oracle이 달라요. UCC이긴 해도 하나는 두 개는 C번하고 D번은 Oracle 7에 있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A번은 Oracle 8에 있는 애예요. 그 다음에 3번. 자, 보시면요. A bank issues a negotiable instrument that acknowledges receipt of $50,000. 은행이 negotiable instrument 하나 이슈를 했대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5만 불 잘 받았다라고 해주는 증서고요. The instrument also provides that the bank will repay the $50,000 plus 8% interest per annum to the bearer 90 days from the date of the instrument. 그 인스트루먼에 이슈된 날짜로부터 90일 뒤에 이 인스트루먼 들고 있는 애한테 5만 불 더하기 8%의 연이자를 쳐갖고 돈을 갚겠다라고 또 그 증서에 적혀 있대요. 그럼 the instrument is, 그럼 과연 이 인스트루먼을 뭐라고 부르겠느냐,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5만 불을 줘요. 그 은행에서 5만 불 잘 받았어. 그러면 증서를 하나 끊어줘요. 우리가 뭐 90일 있다가 여기에 8% 이자 붙여서 돈 줄게. 이런 식으로. 이 증서가 뭘까요? 적금 같은 거 해보시죠. 적금. 적금. 적금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사운드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적금 부으면 계속 부은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 붙여서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바로 CD예요. CD. Certificate of Deposit. 그래서 답은 A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On February 15, year 4, P.D. Stone obtained the following instrument from Esther Cole for $1,000. 다음과 같은 증서를 P.D. Stone이 에스터한테 $1,000 주고 샀대요. Stone was aware that Helco Inc. disputed liability under the instrument because of an alleged breach by Esther of the referenced computer purchase agreement. 또 뭐라고 나오냐면, 스톤이라는 애는 이거를 산, 천불 주고 산 스톤이라는 애는 알고 있었는데, 뭘 알고 있었냐면 이 그 헬코 잉크가 liability에 대해서 dispute를 시켰대요. 그럼 이 얘기를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싶은데, 결국 이 증서가 헬코가 발행을 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헬코가 누구한테 발행을 했냐면은 에스터한테 발행을 한 거예요. 이 증서를. 그 왜 발행을 했느냐, 컴퓨터를 샀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주려고 이제 증서를 발행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헬코라는 애가 발행을 해놓고 나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디스퓨트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계속 보시면 On March 1st, year 4, Willard Bank obtained the instrument from Stone for $3,900. Willard Bank가 이 증서를 스톤한테, 현재 갖고 있는 스톤한테 3,900불을 주고 샀대요. Willer had no knowledge that Helco disputed liability under the instrument. 그리고 이 윌러드 은행은 헬코, 처음에 이 증서를 이슈한 헬코가 liability, 우린 돈 못 준다라고 들어놓은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문제 되게 간단해요. 자, 증서 볼게요. February 12, year 4. Issue date이 2월 12일 year 4에요. Helco Inc. Helco Inc.는 promised to pay to Esther Cole or bearer. 여기까지 좋죠? 저 pay to 누구하고 안 끝나고 or bearer 붙였죠? The sum of $4,900. 4,900불이라고 숫자 쓰여 있고 괄호 안에는 4,400. 글자로 4,400이라고 적혀 있죠? 이 두 개가 다른 건 괜찮다고 그랬죠? 그죠? 이 두 개가 다르면 숫자 무시하고 글자로 가는 겁니다. On March 12th, year 4. 3월 12일 year 4까지 주겠다. 라고 나와 있고, 가로 안에 maker may elect to extend due date to March 31st year 4. 그리고 maker, 이 책, 이 노트나 책을 이슈한 이 사람은 due date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할 수도 있다. extend due date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그죠? with interest thereon at the rate of 12% per annum. 12%의 이자로 준다. 이자율도 괜찮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Helco Inc. 해갖고 AJ Help라고 거기 사인하는데 사인 다 들어가 있고 Reference 붙어 있죠. Computer Purchase Agreement Date is February 12th, Year 4.
reference 붙이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지금 이 증서 앞장을 봤을 때 negotiability가 파괴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 다음 뒷장에 the reverse side of the instrument is endorsed as follow 해서 다음과 같이 endorse가 돼 있대요. Pay to the Order Wheeler Bank without recourse. 피리스톤. 피리스톤이라는 애가 뒤에다가 이제 endorse를 했죠. 그죠?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The instrument is, 그럼 이 instrument은 어떤 것이겠느냐? ABCD 보시면 AB는 non-negotiable 나와 있고 CD는 negotiable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결국 negotiability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앞장에서 봤을 때 negotiability 파괴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negotiable 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A랑 B는 한 방에 잡힐 수가 있죠. C랑 D 보고 비교를 하는 건데 C번 보시면 negotiable, even though the maker has a right to extend the time for payment. maker가, 그, extend time 할 수 있어도 이거는 negotiable 한 거 맞다. 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문장에 들어간 말. 그죠? D번 보시면, negotiable when held by Esther, but non-negotiable when held by Wheeler Bank. 에스터가 갖고 있으면 negotiable 한데, Wheeler Bank가 가지고 있으면 non-negotiable 한다. negotiability 누가 갖고 있느냐로 변경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앞장에 negotiability가 지켜졌나, 안 지켰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D번은 틀린 말입니다. 답은 C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Under the negotiable instruments article of the UCC,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is correct regarding the requirements for an instrument to be negotiable? 다음 중에서 negotiable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the instrument must be in writing, 서면으로 있어야 된다. Be signed by both the drawer and the drawee. Drawer랑 drawee 둘 다 사인을 해야 되고 and contain an unconditional promise or order to pay. 무조건적인 pay가 돼야 된다. 맞는 것 같으세요? 문장이 전부 다?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요? 그쵸. 여러분 사인할 체크 이슈하는데 여러분이 사인한 다음에 은행에 사인 또 받아요? 아니잖아. 여러분 사인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drawer 사인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drawer 사인은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건 틀린 말이고 두 번째 The instrument must state a fixed amount of money. 돈이 딱 액수가 정해져야 되고 be payable on demand or at a definite time. 요구할 때 바로 줄 수 있거나 아니면 날짜 정확하게 정하거나 and payable to order or to bearer. 정해진 사람한테 돈을 주거나 아니면 들고 있는 사람 아무한테나 주거나 이렇게 가야 된다. 두 번째 건 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B번의 to only. 그 다음에 7번 6번은 솔직히 지우고 싶기는 한데 지우지는 마세요. 그냥 문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7번 보시면 The following endorsements appear on the back of a negotiable promissory note payable to LakeCorp. 자, 다음과 같은 endorsement 쭉 돼 있대요. 그리고 그 노트는 앞장에는 payable to LakeCorp라고 돼 있대요. 누군가가 이슈를 해서 LakeCorp한테 준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endorsement 보시면 Pay to John Smith only 하고 Frank Parker, President of LakeCorp. 자, 이거 처음에 LakeCorp이 들고 있는 거였죠? 그럼 LakeCorp이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John Smith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Special Endorsement을 했죠. 받을 사람을 지정을 하는 Pay to John Smith only라고 적어놨으니까, 그죠? 그리고 LakeCorp 진에 사인이 들어갔죠. 그럼 두 번째 사인을 보시면 John Smith라고 Blank Endorsement이 돼 있죠. LakeCorp이 이제 John Smith한테 준 거예요. 그 존 스미스가 이걸 받아가지고 또 누구한테 주려고 하는데 지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못 주니까 이걸 베어러 스테라스로 바꾸느냐고 블랭크 인도르스만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줬어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걸 보시면 Pay to the order of Sharp Inc. without recourse but only if Sharp delivers computer purchased by Mary Harris by March 15 year 2 하고 Mary Harris. Mary Harris라는 애가 지금 인도르스를 했는데 여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Pay to the order of Sharp Inc. 사람 받을 사람 지정했으니까 Special Endorsement 들어갔고요. Without recourse 했기 때문에 Qualified Endorsement 들어갔고 그 다음에 Only if Sharp delivers computer purchased by Mary Harris by March 15 year 2 라고 해서 Condition이 붙었죠. Restrictive 붙었죠. 여기에는 4개가 다 들어갔어요. Endorsement이. 그죠? 그럼 이 Endorsement을 봤을 때 과연 존 스미스가 누구한테 줬느냐? Mary Harris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있던 메리 해리스가 이제는 샤프 잉크한테 주려고 또 인도스를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보시면 세라 샤프, 프레지던트 샤프 잉크. 이거를 이제 샤프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누군가한테 주기 위해서 그 샤프 잉크의 프레지던트가 사인을 또 인도스를 블랭크 인도스먼을 했죠. 그죠? 세라 샤프라고. 자 그럼 문제 보시면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is correct? 다음 중에 맞는 게 무엇이겠냐? A번 The note became non-negotiable as a result of Parker's endorsement. Parker가 endorse하는 바람에 이 노트는 non-negotiable 하게 됐다. 뒷장은 negotiability 관계 있다 없다. 전혀 없다. 뒷장에다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 3주 전인가요? 이거 강의할 때 뒤에 울트라맨 그래도 괜찮다고. 그죠? 막 오류도 괜찮고. Negotiability랑 전혀 관계 없습니다. 틀린 말이고요. B번 Harris endorsement was a conditional promise to pay and caused the note to be non-negotiable. 역시 컨디션을 붙여서 non-negotiable 해줬다? 이거는 뒷장이기 때문에 컨디션 붙여도 괜찮습니다. C번 Smith endorsement effectively prevented further negotiation of the note. 스미스의 endorsement은 이 노트가 더 이상 negotiable이 가능하지 않도록 막았다. 역시 endorse 하는 걸로 negotiability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ABC 다 틀린 말이죠. D번 Harris signature was not required to effectively negotiate the note sharp. 이 노트를 샤프한테 주기 위해서 Harris의 signature는 필요가 없었다. 이게 답인데 왜 이게 답인지 한번 보죠. 지금 존 스미스 endorse 된 거 밑에 뭐라 길게 나와 있는 거 이게 메리 해리스가 endorse 한 부분이거든요. 꼭 바로 전에 존 스미스 부분 보세요. 존 스미스가 블랭크 endorse만 했죠. 그죠? 이 순간부터는 이 노트는 bearer paper예요. 들고 있는 사람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뒤로는 과연 이 endorsement이 필요하겠느냐? 필요 없어요. 그냥 돌리기만 하면 돼요. 이제 bearer endorsement, bearer paper이기 때문에. 근데 굳이 내가 딱 받을 사람을 지정해서 다시 주고 싶다면은 이런 식으로 메리 해리스가 한 것처럼 스페셜 인도어스먼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도어스먼트를 집어넣고 하면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지금 존 스미스 밑으로는 시그니처가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돌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어러 페이퍼라서. 그죠? 답 찾아보시면 답은 D번입니다. D번. 그 다음에 8번 Under the negotiable instrument article of the UCC, which of the endorser's liabilities are disclaimed by a without recourse endorsement? 자, without recourse endorsement을 피해갈 수 있는 liability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liability 얘기 두 개 했었어요. Contractual liability하고 그 다음에 warranty liability 두 가지 얘기했죠. 그죠? Contractual liability라는 거는 사인을 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거, 지급 책임에 대한 거. 페이먼트에 대한 책임이 contractual liability를 얘기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증서 자체에 대한 거 증서가 뭐 위변조된 적 없다거나 뭐 크게 변질된 거 없다라거나 이런 걸 증명하는 건 warranty liability라고 했죠. Without recourse and qualified endorsement으로서 그걸 걔가 피해갈 수 있는 건 contractual liability밖에 없어요. warranty liability는 죽어도 못 피해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 without recourse로 피해갈 수 있는 거 A번 contract liability only 요게 답이 되겠죠. 그죠? B번의 warranty liability는 이걸로 못 피해갑니다. C번에 둘 다 피해갈 수 있다? 안 돼요. warranty는 안 됩니다. D번에 둘 다 못 피해간다? 아니요. contract liability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A번. 다음에 9번은 지워버리세요. 9번 지워버리시고 10번 Under the negotiable instrument article of the UCC An endorsement of an instrument for deposit only is an example of what type of endorsement? 자, for deposit only는 어떤 종류의 endorsement이겠느냐 컨디션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사용할 목적을 지정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restrictive endorsement이라고 얘기를 하죠. 답은 C번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라몽이네요. 라몽 Sign the promissory note in favor of Roth as a part of Lehman's purchase of supplies from Roth
라몽이 로스한테 서플라이를 좀 찾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로스한테 이제 노트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끊어줬고요. The note required that the $10,000 be repaid 90 days from the date of the note. 그래서 노트의 issue date로부터 90일 안에 만부를 갚는다라고 돼 있고요. There were no conditions attached to repayment. 어떤 컨디션도 들어간 건 없었습니다. Roth endorsed the note in blank and sold it to the bank. Roth는 그 노트를 뒤에다 이제 blank endorsement을 해갖고 은행한테 팔았어요. Raymond defaulted on the promissory note. 근데 라몽이 거기에 대해서 돈을 못 갚았습니다. The bank sought a judgment ordering Raymond to pay the bank. 그 은행이 그래서 수를 걸었죠. 돈 내놓으라고. Under the negotiable instrument article of the UCC, how will the court most likely rule? 그럼 코트가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럼 은행의 위치를 한번 보죠. 자, 은행이 지금 로스한테 이 노트 공짜로 받았어요? 아니죠. 샀죠. 팔았다고 하셨어요. 샀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은행을 보게 되면 은행 같은 경우는 홀더 인 듀콜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뭐 물론 홀더 인 듀콜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 책이 빵꾸 날 거라든가 뭐 디폴트 된다라든가 이런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야 된다 이런 위드아웃 노리스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드아웃 노리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노리스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은행은 홀더 인 듀콜스잖아요. 그죠? 돈 주고 산 공짜로 받은 게 아니고 돈 주고 산 거기 때문에 그럼 지금 상황 수를 걸게 되면 당연히 홀더인 듀콜스로서 이거 홀더인 듀콜스가 되게 되면 퍼스널 디펜스는 다 이기잖아. 리얼 디펜스한테 지고. 그죠? 그래서 웬만한 상황에서 돈을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법원에서는 당연히 은행은 홀더 다른 특별한 상황이 없는 이상은 홀더인 듀콜스이기 때문에 라몽한테 당장 돈 갚아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A번 보시면 The court will direct Raymond to pay the bank because the promissory note was a negotiable instrument negotiated to the bank in due course. In due course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 답은 A1이 되는 겁니다. A1. B번에 보시면 The court will direct Raymond to pay the bank because the note was part of a transaction between merchant. Merchant끼리의 transaction이기 때문에 돈 주라고 할 거다. 그런 내용은 세상에 없습니다. C번. The court will not direct Raymond to pay the bank because the promissory note was a negotiable instrument negotiated with Roth. Roth랑 negotiate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돈 주면 안 된다라고 나올 것이다. 참 무슨 상관이에요. Negotiable 한 거니까 돌리고 돌릴 수 있죠. D번에 보시면 The court will not direct Raymond to pay the bank because the promissory note was not a negotiable instrument. 이 노트는 negotiable instrument가 아니기 때문에 돈 주면 안 된다라고 할 것이다. 여기 어디에서도 이게 non-negotiable 하다는 단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맞는 걸 찾아본다면 A번이에요. A번. 그 다음에 14번. 요거는 안 가르쳐 드린 건데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문제도 뭐 저 지금까지 이거 달랑 한 문제밖에 못 봤어요. $5,000 promissory note payable to the order of Neptune is discounted to Bain by blank endorsement for $4,000. 5,000불짜리 노트가 있었고 이 노트는 payable to the order of Neptune. 넵튠한테 이제 원래 이슈가 된 건데 이거를 베인한테 4,000불에 팔았다는 거죠. 그죠? King steals a note from Bain and sells it to Ott who promised to pay King $4,500. 근데 킹이라는 놈이 이걸 훔쳐가지고 오트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오트가 킹한테 그래 내가 4,500불 줄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After paying King $3,000, 그 오트가 킹한테 3,000불을 주고 난 뒤에 Ott learns that King stole the note. 오트가 킹이 이 노트를 훔친 거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Ott makes no further payment to King. 더 이상 킹한테 돈을 주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오트는 과연 어떤 상황이겠느냐? 지금 보시면 일단 오트가 처음부터 킹이 이걸 훔친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니죠. 뒤에 가서 알았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오트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노트를 4,500불에 살 때에는요. 오트는 홀더인 듀콜스가 되는 거였어요. 그죠? 뒤에 가서 알았죠. 그럼 그 상황부터는 노티스가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홀더인 듀콜스를 유지를 못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파셜 HDC라고 그래요. 파셜한 부분에 대해서만 홀더인 듀콜스가 인정이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리커버를 자기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4,500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노트 값이 얼마인지 생각하지 말고 노트 값은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고 얘가 얼마만큼 파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만큼 파셜인지 확인을 하려면 일단 첫째로 얘가 노트를 얼마 주고 샀는지가 중요해요. 그 중에서 얼마를 줬는지도 중요한 거고 그럼 일단은 4,500불 아 참 부담스럽네. 4,500불에 사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3,000불만 준 상황이었죠. 그죠? 전체 4,500불 중에 얘는 3,000불만큼이 지가 포션인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은 몇 불이면 나와요, 이거? 1,500으로 나눠지겠네. 3분의 2만큼 파셜이에요, 얘는. 그럼 뭐에 3분의 2만큼 파셜이냐? 실제 노트 값. 5,000불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3분의 2만큼 파셜인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만큼. 그럼 얼마일까요? 10,000불을 3으로 나누면 3,333.33센트가 되겠죠. 그죠? 얘는 거기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파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답은 C번이에요, C번. Hold in due course to the extent of $3,333. 요게 답이 됩니다. 책에는 잠깐 그냥 이런 문구만 나와요. 뭐 이런 partial LCDC도 인정이 된다는 문구만 나오고 실제로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건 안 나오는데 이렇게 진짜 계산해서 구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근데 partial LCDC가 가능하다는 것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15번 Frank Supply Co. held the following instrument. 다음과 같은 인스트루먼트 있었답니다. Clark Novelties Inc. Clark Novelty Inc.한테 주는 건가? 계속 보죠. 뭐 April 12, Year 5라고 돼 있고 29 State Street. 그 다음에 쭉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 Pay to the order of Frank Supply Co. 돈은 Frank Supply Co.한테 주는 거죠. On April 30, Year 5. 4월 30일 Year 5까지 10,000. 만 불을 준다. 그죠? 프랭크한테 누가 주는 거냐 하면 거기 오른쪽 밑에 사인되어 있는 거 보이죠? 스미스 인더스트리 해놓고 JC 칸 해갖고 프레지던트가 사인했죠. 결국 이 증서 자체는 스미스 인더스트리가 프랭크 서플라이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왼쪽 위에 있는 저 클락 노블티는 뭐였을까? 저게 바로 이 그 스미스 인더스트리가 가지고 있는 은행 어카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 밑에 보면 accepted 해갖고 Clark Novelty Inc.에서 by Mitchell Clark President. 그래서 이 지금 Clark Novelty라는 곳에서 이걸 accept 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타입이 draft 타입인 거예요. 세 명을 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문제 보시면요. As a result of an audit examination of this instrument, which was properly endorsed by Frank to your client, it may be correctly concluded that 맞는 게 무엇이겠냐고 물어봐요 또. A번, Smith was primarily liable on the instrument prior to acceptance. 이 은행이, 클라크라는 은행이 accept하기 전에는 스미스, 이걸 처음에 이슈한 스미스가 primarily liable 하다. 맞아요? Draft 타입에 primary liability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체크를 끊어줬어요. 그럼 당연히 그걸 받은 사람은 은행에서 돈을 받겠죠? 그죠? 근데 은행에서 무조건 돈 줘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 어카운트에 돈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draft 타입의 특징이 뭐였느냐? 시작할 때 primary liability가 없다였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A번은 틀린 말입니다. 아무도 primary liable 한 사람이 없어요. B번 The instrument is non-negotiable and thus no one has rights under the instrument. 이건 non-negotiable 한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일단 negotiation 된 적도 없어요 아직.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그런 적도 없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증서상에 아까 위에 읽어봤을 때 전혀 negotiability에 문제될 만한 부분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틀린 말이고 C번
No one was primarily liable on the instrument at the time of issue April 12th. 4월 12일 날 이슈가 될 당시에는 아무도 primary liability가 없었다. 요건 맞는 말이죠. draft type이니까. 그죠? D번 보시면 upon acceptance, Clark Novelties Inc. became primarily liable and Smith was released from all liability. 은행이 이걸 accept한 순간 그 클라크 은행이 바로 primarily liable 해지고 그 다음에 스미스는 돈을 줘야 되는 liability부터 빠져나온다. 앞부분은 맞아요. accept를 했기 때문에 이 은행이 primarily liable 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스미스가 자동적으로 빠져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스미스가 빠져나오려면은 얘가 돈을 받아야 돼요. 프랭크가. 그래야지 스미스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거지 이슈한 스미스가 지 맘대로 은행이 준다고 했다고 해서 막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D번은. 답은 C번이에요. C번. 그 다음에 17번. Under the negotiable instrument article of the UCC, in a non-consumer transaction, which of the following are real defenses available against the holder in due course? 자, real defense 찾으래요. 첫 번째, material alteration. 이거 real defense 맞죠? 천불짜리 만불로 고치는 거 안 됩니다. 그죠? Discharge bankruptcy.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bankruptcy에 대한 내용 배울 거긴 하지만 여러분이 bankrupt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1원 한 장 마음대로 줄 수도 없어요. 누군가한테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bankrupt 한 경우도 역시 real defense가 맞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breach of contract. 자, breach of contract은 뭘까요? breach of contract, lack of consideration, 뭐 아니면 뭐 non-performance 이런 것들 한 대 뭉뚱그려서 그냥 계약 깨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personal defense다. 얘네들은 다 personal defense예요. 제가 설명드렸었죠? 자동차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그죠? 차를 안 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 줄 필요 없다? 아니요. 그건 personal defense니까 holder in due course한테 못 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B번에 yes, yes, no가 되는 거예요. breach of contract은 아닙니다. 다음에 똑같은 문제고 자, 이제부터 나오는 건 우리가 배운 적 없는 Document of Title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19번 보시면요. Under the Document of Title article of the UCC, which of the following correctly describes the standard of liability that must be established to hold a warehouse liable for loss or damage to stored property? Warehouse라는 애가 이제 warehouse 지키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warehouse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warehouse receipt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warehouse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관리인이 내가 warehouse를 갖고 있는데 물건이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데미지가 왔어요. 그랬을 때 그 warehouse 관리인을 가지고 liable하게 책임을 물려면은 어떤 걸로 걸고 들어가냐라는 건데 A번에 보시면 strict liability라는 거 있죠. 그죠? strict liability라는 거 우리 얘기했었죠. 그죠? product 부분에서 했었죠. 그래서 strict liability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내 몸이 다쳤다. personal injury가 생겼을 때는 만약에 그 프로덕트가 처음 팔릴 때부터 문제가 있는 상태로 팔렸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내가 strict liability를 수를 걸 수 있다고 했죠. 좋은 점은 strict liability는 상대방의 negligence,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였죠. 그죠? 이 strict liability는 주로 누가 갖는 liability냐 하면은 common carrier예요. common carrier. 운송하는 회사들 있죠. 그죠? 걔네들은 천지지변이 아닌 이상 물건을 제대로 지정된 사람한테 제대로 갖다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걔네가 그걸 어기게 되면 천지지변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그걸 어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걔네가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게 strict liability 중에 하나고 이제 common carrier한테 보통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웨어하우스를 지키는 웨어하우스한테 만들어지는 liability가 아니고 보통 이 웨어하우스를 지키는 애한테 물릴 수 있는 거는 B번에 있는 ordinary negligence라는 거예요. ordinary negligence. 야, 너는 네가 웨어하우스를 지키는 애로서 당연히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걸 다 지킬 수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걸 못 지켰기 때문에 내 물건이 손상이 됐다. 그런 이유로 내가 너를 수를 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웨어하우스가 갖는 liability의 특징은 ordinary negligence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strict liability는 common carrier입니다.
그리고 C번에 gross negligence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는 그 옆에 가로치고 쓰세요. 이건 fraud예요, 거의 fraud. gross negligence라는 건. 그러니까 보통 ordinary negligence 하게 되면 내가 되게 무신경하고 무감각했기 때문에 할 일을 제대로 안 해갖고 문제가 터진 거라면은 gross negligence라는 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그냥 그 상황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은 작정하고 누굴 속인 행위는 아니었으니까 완벽하게 진짜 프러드다 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도 이거는 그냥 일반 니글레전스라고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단순한 이건 과실이 아니고 인텐션이 있는 과실이기 때문에 그로스 니글레전스라고 해요. 이건 프러드에 가까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D번의 Deliberate Destruction or Theft라는 거는 뭐 이제 물건 파손되고 도둑맞은 거에 대한 건데, 이런 거는 이거는 계약적으로 정해야지 그냥 자동적으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웨어하우스를 관리하는 웨어하우저가 가지는 라이어빌리티는요, Ordinary Negligence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한국말로 하면 그냥 일반적인 뭐 무과실에 대한 책임? 아, 일반적인 과실에 대한 책임?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국말이라 잘 모르겠어요. 이건 한국말이 정확하게. 답은 B번. 그 다음에 20번 보시면요, Belco owned 20 engines which it deposited in a public warehouse on May 5th, receiving a negotiable warehouse receipt in its name. 자, Bell이라는 회사가 20개 엔진을 갖고 있었고 그 엔진을 5월 5일날 퍼블릭 웨어하우스에다 갖다가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이제 웨어하우스 리시트를 하나 받아갖고 나온 거예요. Bell sold the engines to Spark Corp. 그리고 그 엔진을 Spark라는 회사한테 팔았어요, Bell이. On which of the following dates did the risk of loss transfer from Bell to Spark? 그럼 과연 다음 중에 어느 날짜에 risk of loss가 Bell에서 Spark으로 넘어갔겠느냐? 기본적으로 risk of loss는 타이틀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거 항상 기억을 잘 하세요. 그죠? 그러면은 언제 넘어갔냐? 타이틀이 넘어간 거 찾아보면 돼요. 그죠? A번. June 11. Spark signed a contract to buy the engines from Bell for $19,000. Delivery was to be at the warehouse. Delivery는 warehouse에서 시도가 될 것이다. 라고 나왔죠? B번. June 12. Spark paid for the engine. 엔진에 대해서 돈을 냈어요. C번. June 13, Bell negotiated a warehouse receipt to Spark. 그리고 6월 13일날 이제 실제로 Bell이 warehouse receipt을 Spark한테 넘겼어요. Documents of title이 넘어간 순간이죠. 그죠? 바로 이 순간이 title 그리고 risk of loss가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그래서 답은 C번입니다. C번. 그 다음에 21번. Under the documents of title Oracle of the UCC, which of the following terms must be contained in a warehouse receipt? 자, warehouse receipt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냐라고 나온 건데 배운 적은 없지만 너무 뻔해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 a statement indicating whether the goods received will be delivered to the bearer to a specified person or to a specified person or her or his order. 누구한테 줘야 되는 물건인지 쓰여 있다. 당연히 물건 주인 누군지 쓰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the location of the warehouse where the goods are stored. 물건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가 적혀 있다. 당연하지. 없으면은. 이건 Documents of Title인데 이걸 주면은 그 물건까지 주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걸 줬는데 저 사람이 물건이 어딘지 몰라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당연히 로케이션 들어가야겠죠. 그죠? 답은 C번에 보통 1 and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 Under the documents of title article of the UCC, which of the following acts may excuse or limit a common carrier's liability for damage to goods in transit? 다음 중에서 common carrier의 liability를 이렇게 한도를 딱 정할 수 있는 방법.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common carrier가 가지는 liability 특징은 strict liability예요.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물건 잘못 배달하면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liability가 엄청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뭘 하느냐? 계약할 때 그 liability 리밋을 시켜요. 액수로.
그래서 물건이 파손됐을 때에는 우리가 100불까지 뭐 책임을 진다. 그리고 100불 이상의 책임을 지길 원하면은 additional cost, additional charge를 더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해보셨는지 몰라요. 우체국 같은 데서 이렇게 소포 보낼 때 인슈런스 같은 거 사는 거 아세요? 미국에서 소포 보낼 때? 해보시고 있는지 없는지. 인슈런스 같은 거 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가 liability가 limit돼 있어요. 얼마 이상은 책임 안 져요. 그래서 그 이상을 책임지게 만들려면 인슈런스를 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게 바로 이 조항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커먼 캐리어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strict liability거든요. 조금만 잘못되면 걔네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큰 책임을 질 수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항상 계약을 할 때 그걸 리밋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마운트를 리밋을 시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은 A번에 Vandalism, 물건 때려 부시기죠. 이렇게 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지네가 잘 지켜야 되는 거고, 만약에 누가 와서 물건 때려 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천재지변 아니기 때문에 걔네가 책임 다 져야 돼요. 책임 못 피해가요. 두 번째, power outage.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뭔가 뭐 냉동 보관해야 되거나 이런 건데 물건이 잘못돼 버렸다? 이것도 역시 커먼 캐리어 책임이에요. 지네가 잘 보관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C번, willful acts of third party. 제3자가 intentionally 가서 물건을 부신 거예요. 역시 천재지변이 아니기 때문에 커먼 캐리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ABC는 커먼 캐리어가 지네가 liability limit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무조건 다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D번 보시면 Providing for a contractual dollar liability in limitation. 돈으로 얼마까지 책임을 질지를 liability를 지정할 수 있다? 답은 D번입니다. 커먼 캐리어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다른 거는 뭐 물건 때려 부시는 거 우리 모릅니다. 이렇게는 안 돼요. 얘네가 하는 거는 strict liability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어마운트를 딱 정해놔야 돼요. 답은 D번. 그 다음에 23번. Under the documents of title article of the UCC,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are correct regarding a common carrier's duty to deliver goods subject to a negotiable bearer bill of lading? Negotiable 한 거고, 그 다음에 bearer bill of lading이죠. 받을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갖고 있으면 다 지꺼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맞는 거 고르랍니다. 첫 번째, the carrier may deliver the goods to any party designated by the holder of the bill of lading. Bill of lading을 가지고 있는 애가 지정한 사람이 누가 됐든지 커먼 캐리어는 글로 배달을 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걸로 커먼 캐리어 쓰는 건데. 그죠? 두 번째, a carrier who, without court order, delivers goods to a party claiming the goods under a missing negotiable bill of lading is liable to any person injured by the misdelivery. 자, 커먼 캐리어가 누군가한테 물건을 배달을 한 거예요. 근데 bill of lading 자체를 잊어버린 상황인 거래요. 그래서 야, 그 물건 내 거 맞으니까 나한테 배달해줘 하고 누가 이제 클레임을 해갖고 그걸로 배달해 준 거예요. 만약에 그게 미스 딜리버리였다, 커먼 캐리어가 책임져야 돼요. 커먼 캐리어가 해야 되는 건 제대로 물건을 정상적인 사람한테까지 주는 게 커먼 캐리어가 할 일이래요. 그래서 미스 딜리버리가 되게 돼도 그것도 커먼 캐리어 책임이에요. 당연히 두 번째 것도 맞는 말입니다. 답은 C번에 both 1 and 2. 그 다음에 24번.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is correct concerning a bill of lading in the possession of major corp that was issued by a common carrier and provides that the goods are to be delivered to bearer? 역시 bill of lading에 대한 건데 현재 major corp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to bearer로 돼 있대요. 들고 있는 사람 아무나 쓸 수 있는 bearer paper예요. A번. The carrier's lien for any unpaid shipping charges does not entitle it to sell the goods to enforce the lien. 뭔 소리냐면 커먼 캐리어는 물건을 배달해주고 거기에서 차지, 피를 받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또 뭘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쇼핑 피를 지네가 못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네가 딜리버리한 물건에다가 린이라는 거 걸 수가 있어요. 그럼 린을 걸게 되면은 얘네가 그 쇼핑한 거에 대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그 물건을 지네 마음대로 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자기가 받아야 될 쇼핑 차지만큼 돈을 챙길 수가 있어요. 지금 A번에 나온 거는 얘네가 린을 걸어도 얘는 그거를 물건을 팔 수 없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팔 수 있다예요. 린을 걸게 되면은 지네가 팔아갖고 받을 돈 챙길 수 있어요. 이게 린이라는 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이 건물 공사할 때 보면은, 건물 지을 때 보면은 한 명에서 다 짓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여러 파트가 있다고요. 뭐 건물 베이스 파운데이션 만드는 애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세우는 애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 중간중간 또 와이어링 이렇게 전선 같은 거 하는 애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파트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한 회사에서 다 안 하고 그거를 이제 파트별로 이렇게 애들이 나와서 할 수가, 서브 컨트랙터들이 나와서 할 수가 있는 건데, 걔네들도 지네가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잖아요. 건물에다 린을 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건물 팔아갖고 이제 자기네가 받아야 될 돈을 다 이렇게 챙겨갈 수가 있어요. 린이라는 게 담보랑 거의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담보는 거. 그래서 커먼 캐리어 린 걸면은 그 인포스 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B번. The carrier will not be liable to for delivering the goods to a person other than major. 캐리어는 메이저가 아닌 다른 애한테 물건을 배달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 없어요? 베어 오브 페이퍼니까 아무한테나 물건 던져버리면 돼요? 베어 오브 페이퍼라는 얘기는 아무한테나 물건을 던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페이퍼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가 됐든지 그 사람이 홀더가 된다라는 거예요. 뒤에 인도스 같은 거 안 해도. 근데 지금 포지션 누구한테 있어요? 메이저한테 있죠. 베어로 페이퍼지만 메이저한테 있으면 메이저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걸 메이저가 누구 뭐 스파크한테 다시 줬어요. 그러면은 스파크한테 줄 때 얘가 뒤에다 인도스 같은 거 할 필요 없어, 베어로 페이퍼니까. 그냥 스파크 줘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물건은 스파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빌 오브 레이딩이 메이저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메이저한테 물건이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아무한테 던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메이저가 누군가를 지정을 할 수는 있어요. 메이저가 지정한 누구한테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아무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막 보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미스 딜리버리 이렇게 되면은. 그 B번 틀린 말이고. C번. The carrier may require major to endorse the bill of lading prior to delivering the goods. 캐리어는 물건 배달하기 전에 메이저한테 이거 인도스 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할 필요 없어요. require 못해요. 왜냐하면 bearer of paper이기 때문에. 메이저가 지가 인도스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bearer of paper인데 굳이 인도스 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D번에 보시면 The bill of lading can be negotiated by major by delivery alone and without endorsement. 이거는 인도스만 필요 없이 딜리버리만 가지고 negotiation이 가능하다. bill of lading은.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bearer of paper니까. 그죠? 답은 D번. 그 다음에 25번 마지막 문제.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is correct concerning a common carrier that issues a bill of lading stating that the goods are to be delivered to the order of Ajax? 아작스가 원하는 대로 물건을 배달해 주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A1. The carrier's lien on the goods that covered by the bill of lading for storage or transportation expenses is ineffective against the bill of lading's purchaser. 자, 이 커먼 캐리어가 역시 또 그 린을 걸어요. 만약에 물건에다가. 그러면은 그 린 걸린 거는 이 빌 오브 레이딩을 따로 산 다음 사람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거 제가 아까 담보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담보는요, 뭐든지 1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됐든지 거의 1순위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뭐 배달을 할 때, 혹은 얘네가 이제 뭐 쇼핑할 때 스토리지도 해서 해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피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 돈을 안 주니까 린을 떵 걸어버려요. 근데 빌 오브 레이딩에 이제 분명히 예약하고 있었는데 얘가 갖고 이를 넘겼어요. 그러면은 물건이 절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걸 린이 사라지느냐? 아니, 안 사라져요. 내가 돈 받을 때까지 그 린은 안 없어져요. 여기 나온 거는 이게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면 내가 린 건 게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틀린 말이에요. 내가 돈 받을 때까지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그다음 B번. The carrier may not, as a matter of public policy, limit its liability for the goods by the terms of the bill. 자기 liability를 public policy 때문에 limit 할 수 없다? 오로지 얘네가 할 수 있는 게 달러 어마운트를 limit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liability, strict liability 때문에. 그것도 틀린 말이고. C번. The carrier must deliver the goods only to Ajax or to a person who present the bill of lading properly endorsed by Ajax. 이 캐리어는 물건을 아작스한테 배달을 하거나 혹은
아작스가 properly 인도스 해가지고 넘긴, 그래서 현재 빌러블 레이딩을 갖고 있는 애한테 배달을 헤어줬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누가 됐든지 커먼 캐리어는요, 빌러블 레이딩을 갖고 있는 애한테 배달을 가는 거예요. C번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D번, the carrier would have liability only to Ajax because the bill of lading is non-negotiable. Bill of lading이 non-negotiable이기 때문에 얘는, 캐리어는 liability가 Ajax한테 밖에 없다. 문제 그 어디에도 non-negotiable 하던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물론 non-negotiable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적인 케이스를 그냥 다 negotiable한 케이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C번하고 D번하고 비교를 해보잖아요. 이 문제상에서 C번이 훨씬 더 맞는 답이에요. 훨씬 더 정확한 답이고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는 답이 C번이에요. D번은 논쟁의 소지가 생겨버렸죠. 그래서 안 됩니다. 답은 C번. 질문 있으신 분? 네. 오늘 집에 일찍 안 갈 것 같아 질문하네. 네. 어사인 하는 거랑 니고시업을 하는, 니고시에이트 하는 거랑요? 두 개는 일단 어느 부분이 가장 비슷해 보여요? 두 개가 지금 비슷하니까 나한테 차이점 물어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다. 어사인을 한다라는 건요, 어사인먼트가 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남한테 주는, 그러니까 남한테 주는 건 똑같아요. 뭔가를 주긴 줘요. 근데 그 주는 항목이 다른 거죠. 어사인먼트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right이라든가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의무, obligation을 남한테 넘길 때 그거를 어사인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negotiate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 진짜로 증서가 있어야 돼요. 이 증서를 얘한테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 증서를 넘긴다라는 의미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right을 그대로 준다라는 거랑은 또 다를 수 있어요. 나는 right이 있었지만 얘가 받았을 때는 right이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assign하고 똑같이 right이 그대로 넘어가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hold in due course 빼놓고는. hold in due course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hold through hold in due course 있잖아요. hold through hold in due course는 hold in due course를 통해서 hold in due course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경우라면은 hold in due course가 갖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다 갖고 내려와요. 그런 경우라면 어사이먼트랑 형식이 똑같아져요. 그 상황에서는. 그러면 네, 뭐 조금 저가 이해하기로는 자금을 이동하기 위해서 이동성을 조금 강조하는 많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니고시에이션 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노트나 체크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우리가 쓰는 이유가 현금 대신 쓰는 거잖아요. 현금 대신 사용을 하는 건데 현금과 똑같은 거, 형식을 갖고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예를 들어 돈 같은 경우 내가 예를 들어 100불을 누구한테 주면 그 사람이 그 100불을 들고 자기가 쓸 수도 있지만 원하는데 혹은 자기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 다시 줄 수도 있잖아요. 돈도 마음대로 막 돌고 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니고셔블 인스트루먼트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대신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돈하고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식이 니고시에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사인먼트라는 것처럼 권리가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는 진짜로 그 돈이 움직이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만불짜리 체크를 하나 들고 있어요. 그럼 나는 누군가한테 만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이걸 내가 상대방한테 주면은 얘가 또 걔한테 만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지라고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고 충분히 헷갈리는 것도 맞아요. 어사인먼트하고 비슷해요. 형식 자체는. 하지만 상황 자체가 다른 거죠. 완전히.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어떤 부분이 가장 헷갈리셨어요? 두 개 중 두 개. 아까 뭐 얘기할 방금 얘기하려고 그러다 말했잖아요. 그러면 안 없어지죠. 다 남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친구한테 돈을 만불을 줘야 되는 상황에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전에 나한테 또 돈을 빌려간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내가 야 네가 쟤한테 돈 갚어 하고 내 오블리게이션을 얘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럼 이제 얘가 얘한테 돈을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사인먼트 상황이거든요 현재. 아 그럼 피지컬 인스트루먼트가 있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그냥 피지컬리 뭐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어사인먼트라는 건 그냥 말로도 다 가능한 거죠. 근데 얘는 무조건 인스트루먼트랑 서면이 계속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또
질문 있으신 분? 자, 없으시면 10분 쉬었다 와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되느냐? 문제풀이를 잠깐 이제 쉬면서 우리가 진도를 좀 나갈 거예요. 교재로 보면은 65페이지. BL 65페이지인데 보면은 타이틀이 Secure Transaction이라고 돼 있죠. 이거 한국말로 담보예요. 담보가 뭔지 다 아시죠? 그렇죠? 아, 예전에 진짜로 수업 시간에 이걸 하는데 담보가 뭔지를 아예 모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담보부터 설명을 하려고 되게 힘들었네. 네. 담보인데 아시죠 뭔지? 그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 담보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어디서부터 보면 되느냐? 67페이지. 담보라는 게 이거잖아요. 내가 돈을 빌리는데 그냥 빌리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물건 혹은 어떤 뭔가 값어치 있는 거를 맡기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내가 돈을 빌리는 게 담보잖아요. 그죠? 그럼 담보라는 걸 처음에 하려면 Secure Transaction 하려면 담보물을 설정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67페이지에 Attachment이라고 나와 있죠. Attachment이라는 표현 자체가 담보를 설정할 때 하는 거예요. 항상 Transaction은 대러가 있고 돈을 빌리는, 그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크레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얘한테 담보를 설정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attach 해준다고. 그럼 저 attachment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A번에 보시면 method for attachment이라고 있죠. attachment 할 수 있는 방법. 자, 일단 1, 2, 3번 세 가지가 있잖아요. 셋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1번이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1번을 보시면은, 담보 attachment을 해줄 때에는 security agreement을 담보 합의서라는 걸 만들거나 아니면 possession.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다? 그런 의미잖아요. 생각해보면 이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을 담보로 돈 빌렸으니까 집에서 나가야 돼요? 물건은 여전히 여러분 손아귀에 있죠. 그죠? 그럼 그런 케이스에서는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물건을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담보 합의서, Security Agreement 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전당포, 펀브로커 같은 데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전당포에 돈 빌려보신 분 있어요? 요즘 잘 없더라고. 항상 물어보면 나밖에 안 해봤어. 에? 아, 원빈. 예. 예, 그 아저씨가 제가 했던 곳은 원빈 같은 분은 아니었고, 예. 원빈보다도 키가 작고 더 이렇게 험악하게 생기신 분이었어요. 그 전당포 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전당포에 돈 빌리려면은 전당포 아저씨한테 물건 줘야 돼요. 그럼 아저씨가 그 물건에 대한 만큼의 돈을 나한테 빌려주고 물건을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전당포 아저씨하고 합의서 같은 거 안 만들어요. 전당포 아저씨가 끊어주는 거 노란딱지 하나 끊어줘요. 언제까지 얼마 갚아. 이거밖에 안 끊어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당포 아저씨는 attachment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possession이라는 걸 통해서 attachment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자기가 물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담보 attach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실제로 물건을 상대방한테 못 주는 경우, 내가 물건을 킵해야 되는 경우는 서류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security agreement이라는 걸 만들거나, 아니면 전당포 같은 경우, 펀브로커 같은 경우는 내가 물건을 줘야지만 돈을 빌려주거든요. 그런 경우는 possession을 통해서 attachment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value라고 돼 있죠. 이 value는 뭐냐면, 자, 내가 상대방한테 담보를 잡아줬어요. 그럼 상대방은 나한테 그 물건만큼 해당하는 돈을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값을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value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given by creditor예요. 크레이러가 밸류를 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세 번째로 right, 권리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면은 지금 debtor should have some rights and collateral not necessarily title.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동차 같은 걸 예제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동차를 보면은 예를 들어 자동차를 캐시페이로 한 방에 안 사고 은행에서 론 받아서 사잖아요.
그럼 자동차 등록증 날라올 때 그 등록증의 이름이 은행 이름으로 날라와요. 내 이름으로 날라오는 게 아니고 타이틀이 여러분한테 없어요. 소유권이 은행한테 있어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은행한테 그 빌린돈 다 갚을 때까지. 그럼 그거 자체도 처음에 차를 살 때 보면은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돈을 빌릴 때 새로 사는 차를 담보로 잡히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것도 담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차를 쓰고 있어요. 그 차를, 그죠? 하지만 타이틀, 소유권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아니에요. 소유권은 은행한테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담보물에 대해서 대러는 그 담보물을 쓸 수 있는 라인만 있으면 돼요. 타이틀일 필요가 굳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같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담보물이 설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태치먼이 됐다라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B번에 보시면 Special Types of Security Interest라는 게 있어요.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1번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1번만 보시면 돼요. 1번에 보시면 PMSI라고 써 있죠. 그죠? PMSI 가로 안에 보시면 Purchase Money Security Interest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지금 다 자동차 같이 여러분이 돈을 빌리는데 왜 빌리냐면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담보를 뭘 잡아주는 거냐? 그 새로 사서 내가 갖게 되는 새 물건 있잖아요. 그거를 담보를 잡으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Purchase Money Security Interest, PMSI라고 얘기를 해요. PMSI라고. 종류가 몇 개 있어요. 이것도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가끔가다 문제에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내가 냉장고를 하나 사는데 냉장고를 외상으로 사요. 외상으로 사요. 언크레딧으로 사요. 그럼 내가 이제 냉장고 판매한 사람한테 한 달에 얼마씩 그 냉장고 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외상 값을 갚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외상 값을 갚다 못 갚았어요. 그러면은 냉장고 가게가 주인이 다시 와갖고 냉장고를 뺏어갈 거예요. 왜? 외상으로 산 것도 담보로 산 거예요, 그게. 내가 실제 냉장고를 사지만 그 냉장고를 그대로 사면서 담보를 잡으면서 냉장고 값만큼을 가게에서 빌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돈을 갚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실제 트랜잭션은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내가 냉장고 갖고 오고 매달 돈 내는 것밖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트랜잭션이 뭐가 숨어 있는 거냐? 내가 냉장고를 사면서 그 냉장고를 그대로 가게에 담보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돈을 빌린 다음에 그 돈으로 미리 페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는 돈을 빌렸으니까 매달 그 돈을 갚아나가는 형식이거든요. 외상으로 물건을 샀다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on credit으로 물건을 샀다고 나오면은 전부 다 PMSI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린 거고 그 새로 사는 물건을 담보를 잡아주는 형식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Purchase Money Security Interest, PMSI라고 해요. 그럼 이 PMSI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알아둘 만한 게 세 가지 정도가 PMSI가 된 게 나오는데 PMSI인 Consumer Goods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돈을 빌려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in 뭐라고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Purpose예요. 내가 집에서 내가 혼자 쓰려고 사는 물건이다. 그냥 집에서 Personal Use다. 그러면은 PMSI인 Consumer Goods가 돼요. 근데 내가 물건을 외상으로 사는데 돈을 빌려서 사는데 그 물건을 왜 사냐? 내가 인벤토리에 갖다 놓고 다시 되팔기 위해서 리셀하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은 목적이 인벤토리잖아요. 그래서 PMSI 인벤토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물건을 사는데 내가 집에서 혼자 쓸 것도 아니고 뭐 인벤토리 놓고 다시 팔 것도 아니고 회사에 갖다 놓고 뭐 냉장고를 사갖고 직원들이 쓸 수 있게 한다거나 회사 오퍼레이션에 필요하기 때문에 산다. 그럼 그게 회사 비즈니스 이퀘먼이 되잖아요. 그 냉장고가. 그럴 때는 PMSI인 이퀘먼 혹은 PMSI인 non inventory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n 한 다음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이 문구들은요. 어떤 목적으로 물건을 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세 가지가. 그래서 세 가지마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을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담보를 설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 어디서 또 생기는 게 있냐면은, 집이 이렇게 있다. 하나 있다고 칠게요. 집이.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 건물을 담보로 A라는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을 또 B라는 은행에 또 담보를 또 잡고, C라는 은행에 담보를 또 잡고, D에서 담보를 또 잡았어요. 물건은 하나예요. 근데 나한테 돈을 빌려준 크레디터가 4명이 있어요. 내가 돈을 다 잘 갚으면 괜찮아요. 근데 돈을 갚다가 다 전부 다 디폴트를 시켜버려요. 그럼 전부 다 담보권이 있는, 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는 애들이니까 담보권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럼 얘네가 서로 이걸 갖겠다고 싸움이 날 거 아니에요. 지가 돈 먼저 받으려고. 그죠? 그럴 때 누가 먼저 받느냐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퍼펙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한국말로 하면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로 한국에서도 완성이라고 표현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퍼펙션이라고 하는 건데, 퍼펙션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법적인 등록 절차를 통해서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어떤 물건을 담보로 누구한테 돈을 얼마를 빌려줬다, 이거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 등록을 첫 번째로 한 애가 1순위가 돼요. 두 번째가 2순위, 세 번째가 3순위, 네 번째가 4순위,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은 1순위인 애가 일단 돈 풀로 다 받아가고, 남으면 2순위가 받아가고, 남으면 3순위가 받아가고, 남으면 4순위가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프로포션을 타는 게 아니고 차례차례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결정해주는 기준이 퍼펙션이라는 건데, 이 퍼펙션은 담보를 함에 있어서 required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요구되는 건 아닌데, 안 했을 경우에 나중에 순서에서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아요. 퍼펙션이라는 것은. 네. 만약에 자, 보세요. A가 1번이고 B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순서로 돈을 빌려줬어요. A가 일단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A는 퍼펙션을 안 했어요. B가 돈을 빌려줬어요. B는 퍼펙션을 했어요. 크레디터가. 그럼 일단 순서로 봤을 때 돈은 A가 먼저 빌려줬지만 얘가 퍼펙션을 먼저 했잖아요. 그죠? 얘가 이겨요. 얘랑 비교했을 때. 내용을 살짝 바꿔서 똑같아요. A가 돈을 먼저 빌려줬어요. 퍼펙션은 안 했어요. B가 돈을 빌려줬어요. 퍼펙션을 했어요. 그런데 B가 퍼펙션을 할 당시에 B는요, A가 존재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B가 퍼펙션을 먼저 했어요. 그래도 B가 이길 수 있느냐? 그럼 못 이겨요. 그럼 못 이겨요. 앞사람이 존재하는 걸 알면서 내가 퍼펙션을 했다? 먼저 해도 그건 못 이겨요. 왜냐하면 이 퍼펙션이라는 걸 하는 의미는요, 예를 들어 내가 퍼펙션을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내 다음 사람이 돈을 빌려줄 때는 내가 퍼펙션 해놨기 때문에, 법적인 등록 절차를 통해서 뭔가 등록을 시켜놨기 때문에 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지가 레코드를 찾아보면 충분히 내가 있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걸 내가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하는 게 퍼펙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 A가 퍼펙션을 안 했죠. 근데 얘가 퍼펙션은 안 했지만 어쨌든 B는 A가 있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지가 앞사람이 존재하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퍼펙션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A가 안 했어도 B는 져요, A한테. 그러니까 B가 2번 순서이면서 A한테 이기기 위해서는 A가 존재하는 걸 모르고 돈 빌려주고 퍼펙션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게 퍼펙션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좀 더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뒤쪽에서 다른 걸 배워야지 알 수가 있어서 여기서는 그냥 거기까지만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그럼 이 퍼펙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A번의 Method for Perfection 보시면 1번에 Filing이라는 거 있죠. 역시 법적인 어떤 등록 절차를 통해서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Financing Statement이라는 걸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Filing을 통해서 Perfection을 시킬 때에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Financing Statement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들어간 내용 보면은 be written and signed by debtor. debtor가 뭐 서면으로 쓰고 사인도 해야 되고, include names and addresses of debtor and creditor. debtor하고 creditor 뭐 주소랑 이름 들어가야 되고, include description of collateral. collateral이 담보물이잖아요. 담보물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attach 할 때 security agreement이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security agreement에 들어가는 내용하고 이 financing statement에 들어가는 내용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퍼펙션을 할 때 만약에 security agreement이 있잖아요.
파이낸싱 스테이먼트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시큐리티 어그리먼트을 가지고 파일링을 해도 괜찮아요. 시큐리티 어그리먼트 있다라면. 그리고 이 퍼펙션이라는 건 크레디터가 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쪽에서 내가 쟤한테 빌려줬다라고 등록을 하는 거지 대러가 내가 쟤한테 돈을 빌렸습니다라고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크레디터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퍼펙션 할 수 있는 방법, 파일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71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쭉 내려가 중간에 2번 보시면 possession이라는 거 있죠. 그죠? 이 possession 얘가 세네요. 자, 처음에 담보를 설정할 때 attachment 자체가 possession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perfection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현재 들고 있잖아요. 그죠?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그럼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생기는 애들은 어쨌든 누군가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perfection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따로 perfection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attachment이 possession으로 이루어졌다. 전당포 같이. 포지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퍼펙션은 어태치먼 된 날짜에 자동적으로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르마릭 퍼펙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지션인 경우.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어르마릭 자동으로 퍼펙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아 이게 열렸구나. 자동으로 퍼펙션 되는 게 언제냐? 바로 요거예요. PMSI인 Consumer Goods는요, Automatic Perfection이에요. 그래서 PMSI인 Consumer Goods가 attach가 되는 날짜에 동시에 Perfection도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Possession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Possession도 Possession이 이루어진 날짜에 attachment하고 Perfection이 다 이루어진 걸로 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역시 PMSI Consumer Goods 포지션하고 마찬가지로 어태치먼이 이루어진 날짜에 퍼펙션까지 같이 다 이루어졌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이 순서 정하는 문제가 가끔씩 나와요. 다음 중에 누가 1순위겠냐 누가 2순위겠냐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PMSI 같은 거 혹은 포지션 같은 거 특징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퍼펙션이 언제 됐다라는 걸 내가 그 날짜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갖고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온 거 이겁니다. PMSI 컨슈머 구즈는요, Automatic Perfection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attachment이 된 날짜에 퍼펙션까지 같이 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특징 한 가지 더. 예. PMSI Non-Inventory 혹은 PMSI 컨슈머 구즈 있잖아요. 얘는 특징이 20-day grace period라는 게 있어요. 20-day grace period.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PMSI non-inventory가 이제 생겼어요. 이게 attachment이 attach가 5월 1일 날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그럼 얘가 filing을 통한 perfection을 5월 19일 날 했어요. 두 개 차이가 20일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20-day grace period가 적용이 되면서 얘는 실제 perfection을 5월 19일 날 했지만 grace period 때문에 날짜가 땡겨져요. 그래서 5월 1일 날 perfection 한 걸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5월 뭐 22일 날 했다. 그럼 20일 넘어갔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냥 한 날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순번 정하는 게 나왔을 때 순서가 막 그 날짜 정해진 날짜에서만 바뀔 일이 잘 없어요. 그런데 항상 바뀌는 게 누구 때문에 바뀌느냐? 요놈 때문에 바뀌어요. 꼭 보기상에 이 PMSI인 equipment 혹은 PMSI인 non-inventory가 꼭 나와요. 그러면은 걔는 날짜를 항상 보셔야 돼요. attachment 된 날짜하고 perfection 된 날짜를 보시고 두 날짜의 차이가 20일이 안 된다. 그러면은 20-day grace period 적용이 되기 때문에 perfection 날짜를 attachment 된 날짜로 땡겨주는 거예요. 그레이스 피리어드라는 거 의미 자체가 그거예요.
원래 그 여러분들 그레이스 피리드 가장 많이 들을 때가 언제 있냐면 특히 유학생분들은 I-20 때문에 내가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넘어갈 때 뭐 6-day grace period라는 게 있다. 그래서 60일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때는 노는 때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grace period의 의미 자체는요. 어느 기간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간, 이 프레임 기간 안에 날짜가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는 이 날짜부터 굉장히 떨어진 날짜에 뭔가를 하긴 했지만 grace period라는 그 period 안에 들어가면 얘를 뒤로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I-20이가 5월 30일 날 끝났어요. 그럼 6-day grace period에 적용이 되니까 나는 다음 학교를 뭐 7월 30일까지만 옮기면 되거든요. 그 왜 그러냐 하면 7월 30일 전까지 학교를 딱 옮기게 되면은 실제로는 뭐 7월 25일 날 학교를 옮겼지만 grace period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5월 30일 날 학교를 옮긴 것처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게 그 grace period를 준다라는 게 60일 있으니까 마음껏 노세요 이게 아니고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예. 어느 정도의 기간을 주는 거죠. 원래 I-20이라는 건 그 I-20이랑 I-20 사이의 기간에 그 갭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grace period라는 거는 이제 그 갭이 생길 수 있는 거를 막아주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당겨주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예요. grace period라는 게 나오면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utomatic 지금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죠? 그럼 그 automatic 부분 보시면은 72페이지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automatic perfection이라는 것 자체는요, not effective against bona fide purchase for value who buys goods from a consumer for consumer use. 자, 거의 암호 같은 말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최씨 아저씨 가전제품 가게가 있어요. 여기서 박군이 냉장고를 사요. 냉장고 6만 불짜리예요. 다이아몬드 박힌 냉장고예요. 이거를 언크레딧으로 사요. 외상으로 사요. 그럼 외상으로 샀다는 건 돈 빌려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이 얘기가 나온 순간 우리는 바로 뭘 판단해야 되냐? 이거 PMSI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그럼 어떤 목적으로 샀느냐? 지가 집에서 쓰려고 샀어요. 그래서 PMSI 컨슈머 구즈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박군이 돈을 갚고 있다가 돈을 다 안 갚았을 때 냉장고를 이군한테 팔았어요. 이군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4만 불에 팔았어요. 근데 이군은 이 냉장고가 아직 페이오프가 안 된 거라는 거를 몰라요. 그냥 산 거예요. 왜 샀느냐? 지도 집에 쓰려고. 퍼스널 유즈. 그럼 이 2군의 현재 위치가 뭐냐면요. 선의의 구매자라고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산 사람이거든요. 얘를 보나파이드 펄처서라고 해요. 자, 그럼 상황이 이렇게 돼요. 그럼 뭔 소리냐면 뭐든지 어디든지 한국도 그래요. 담보 1순위예요. 담보권 갖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다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럼 자, 지금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박군이 냉장고를 이제 산 다음에 언크레딧에서도 외상으로 샀어요. 그래서 최씨 아저씨가 돈을 갚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냉장고를 이군한테 팔고선 최씨 아저씨한테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럼 최씨 아저씨가 엄마 이거 봐라 냉장고 뺏어와야겠다 하고 냉장고를 뺏으러 가겠죠. 박군한테 갔더니 냉장고 팔았는데 나한테 없어. 그래서 아저씨가 여기로 가요. 이군한테 야 그거 페이오프 안 끝난 냉장고 담보 걸려있는 거야 내놔. 그래요. 과연 아저씨가 이군한테 냉장고 뺏을 수 있겠느냐. 그냥 봐선 얘가 선의의 구매자 뭐 이런 말 나오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뺏을 수 있어요. 담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일반적인 케이스랑 뺏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아저씨가 물건 팔았을 때 지금 PMSI 컨슈머 구조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얘의 특징 중에 하나가 automatic perfection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한테 담보권을 행사를 하려면요, 야 그거 내가 담보 갖고 있는 거니까 내놔 하고 다 그 물건을 뺏어오려면요, 그 트랜잭션이 벌어지기 전에 내가 뭘 해놨어야 되냐면 난 퍼펙션을 항상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지 담보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퍼펙션이 안 돼 있으면 뭐 그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퍼펙션을 꼭 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automatic perfection이거든요.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퍼펙션 안 시켰어요, 이 사람이. 그냥 automatic이니까 하고 내비뒀어요. 그러면은 이 자동적으로 된 퍼펙션은요, 이 bonafide purchaser한테는 효력이 없어요. 왜냐면 선의의 구매자니까 어느 정도 봐주는 게 있는 거예요. 룸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얘가 돈을 안 갚잖아요. 이군한테 가서 못 뺏어와요. 냉장고로 최씨 아저씨가. 퍼펙션이 automatic perfection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냉장고가 박군이 이군한테 넘기기 전에 최씨 아저씨가 automatic perfection으로 끝낸 게 아니고 파일링을 통한 perfection을 또 시키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perfection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perfection이 effective해져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군이 정말 너무나 선의의 구매자예요. 완전 천사예요. 다 뺏어갈 수 있어요. 퍼펙션이 효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네. 그래서 지금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얘가 PMSI로 산 거예요. 컨슈머 유즈로. 그 다음에 다음 놈이 얘한테 또 중고를 사갈 때도 역시 컨슈 퍼스널 유즈로 사간 거여야 돼요. 딱 요 상황이어야 돼요. 요 상황에서 처음에 돈을 빌려준 크레디터가 automatic perfection으로 그냥 만족하고 말았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 automatic perfection은 bonafide purchaser한테는 effective 하지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최씨 아저씨는 이 냉장고 2군한테 못 뺏어와요. 담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automatic perfection으로 끝낸 게 아니고 최씨 아저씨가 파일링을 통한 perfection까지 딱 시키잖아요. 제대로 된 perfection을. 그러면은 그 perfection은 bonafide purchaser한테도 effective 해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어도 뺏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요 생각을 하고 다시 그 문장을 읽어볼게요. 이 automatic perfection이라는 건 not effective against bonafide purchase for value who buys goods from a consumer for consumer use. 지금 2군이죠, 여기서. 그죠? 얘한테 not effective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however, if the subsequent knows of the security interest, 만약에 근데 2군이 냉장고를 박군한테 사올 때부터 저 냉장고 아직 담보 걸려있는 거다 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여전히 뺏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then the security interest is effective. Also, if the creditor filed, 크레디터가 실제로 파일을 통해서 이 퍼펙션을 시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then the subsequent buyer loses. 그때도 역시 이 퍼펙션이 effective하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나갈 수 있는 건 딱 한 상황밖에 없어요. 오로마리 퍼펙션이면서 지가 저게 시큐리 인트레스 걸려있는 걸 모르고 샀을 때 그때만 안 뺏기고 나머지 상황에서는 다 뺏긴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BL에서 항상 뭐 보나파이드 펄체서 뭐 이런 뭐 선의의 구매자 굿 페이트 펄체서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걔네가 다 이겨요. 무조건 거의 무조건 이겨요. 걔네가 지는 케이스가 없는데 담보만큼은 걔네도 어떻게 못해요. 담보만큼은. 그 다음에 73페이지 보시면 priority에서 뭐 1, 2, 3, 4, 5, 6, 7, 8 뭐 쭉 나오잖아요. 일단 여기는 많이 무시하셔도 되는 이유가 priority는 이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perfection으로. 누가 perfection 먼저 시켰느냐. 그럼 항상 attachment 한 날짜고 perfection 한 날짜고 잘 보셔서 그 perfection 날짜로 결정을 하는 건데 그 순위가 변동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PMSI인 equipment 때문에 그래요. PMSI non-inventory. 걔가 20-day grace period가 있기 때문에 attachment 한 날짜하고 perfection 한 날짜의 그 날짜 차이가 20일이 안 나잖아요. 그럼 얘는 실제 perfection이 attachment 한 날짜로 땡겨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순위가 걔 때문에 변동될 수도 있어요. 그것만 잘 보시면은 순위는 전혀 문제 없으실 거예요. 포지션도 마찬가지. 포지션으로 attachment이 이루어진 날짜에 perfection이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는 날짜가 변하지를 않아요. 변할 이유도 없고. 파일링을 통한 퍼펙션 역시 마찬가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파일링한 날짜가 퍼펙션한 날짜니까 그것도 역시 변동이 안 돼요. 변동이 되는 건 오로지 PMSI인 equipment 혹은 PMSI인 non-inventory 얘만 변동돼요. 그래서 그것만 잘 판단하고 계시면 순위 결정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73페이지 priority의 1번을 보시면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라는 거 있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베스트바이를 제일 잘 가니까 베스트바이로 또 설명을 하면은 베스트바이가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파는 곳이잖아요. TV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가전제품 다 팔잖아요. 거기서. 그죠? 그럼 걔네가 인벤토리가 있을 거라고요. 걔네 웨어하우스도 있을 거고. 걔네 인벤토리 갖고 있는 물건이 전부 다 베스트바이가 페이오프 다 끝낸 물건일까요? 안 그래요. 그거 이렇게 페이오프 끝내고서 물건 갖고 올 수 없어요. 외상으로 사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베스트바이 인벤토리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은 아직 담보가 걸려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그럼 내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나는. 특히 뭐 삼성 TV가 내가 살려는 게 하나 있는데 난 삼성 TV 저것도 아직 그 베스트바이가 삼성에 페이오프 안 시킨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물건을 샀어요. TV를 사서 집에 가져갔어요. 집에 열심히 보고 있는데 베스트바이가 그 TV 값을 삼성에 안 갚은 거예요. 그 삼성이 화가 나서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야, 담보 걸려 있으니까 내놔. 그럼 과연 내가 그 TV 줘야 될까요? 그때 내 위치가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예요. 멀천트한테 물건을 구입을 한 거잖아요. 그 경우를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라고 하거든요. 담보권이 절대로 거기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한테. 그래서 얘도 되게 속이기 편하기 때문에 문제 잘 섞어놔요. 그래서 몇 명을 막 섞어놔요. 그럼 다음 중에 1순위가 누구겠느냐, 얘 물건을 뺏어갈 수 있겠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건 죽어도 못 뺏어가요. 이거는 무슨 수를 써도 못 뺏어가요. 그리고 제 것도 못 뺏어가요. 보나파이드 펄체서인데 automatic perfection이면서 without notice 있죠. 제 건 못 뺏어가요. 나머지 거는 다 뺏어갈 수 있어요. 무조건 다 뺏어갈 수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 거 섞어놓고 이제 찾는 게 있는데 그럴 때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같은 경우는 마크 하나 해두세요. 항상 제가 강조를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절대로 못 뺏어갑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PMSI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아, 여기 이것도 나오네. 아, 이거 미리 설명드려야겠다. 74페이지 5번에 보시면 Perfect Security Interest라는 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담보했는데 걸었는데 크레이더가 퍼펙션을 시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 지금 Trust in Bankruptcy라는 말도 나오죠. 그렇죠?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다 다음 주? 11월 달부터 진행하는 수업에서 이제 뱅크럽시부터 처음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뱅크럽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트러스티라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한국말로 하면 파산관제인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뱅크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뱅크럽 진행을 걔네들이 맡아서 해주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일단 뱅크럽 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모아요. 그래서 재산을 팔아요. 그래서 그걸 돈으로 바꿔가지고 얘가 빚진 애들 있잖아요. 이 대러가 빚진 애들한테 공정한 분배 순서에 의해서 그 돈을 나눠줘요. 나눠줄 수 있을 때까지 나눠주고 나머지 못 갚는 빚은 법적으로 안 갚아도 되는 빚으로 딱 털면서 끝내는 게 bankruptcy예요. 물론 종류가 몇 가지 있고 종류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 이제 얘기하면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어요. 제가 이제 bankrupt을 해요. bankrupt을 하는데 제가 제 친구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어요. 근데 돈을 그냥 빌린 게 아니고 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그럼 secure transaction이 거기 끼어 있는 거잖아요. 이 bankruptcy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분배 순서에 의해서 돈을 나눠줄 때 1순위가 담보권자들이에요. 담보 있는 애한테 돈을 먼저 일단 주고 남는 게 순서대로 쭉 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그 trustee가 그렇다고 해서 담보 걸려있는 물건이라서 그럼 그냥 내비두고 있는 거냐? 일단 뺏어와요. 일단은 트러스티가 뺏어 왔다가 이제 담보 있는 거는 이제 담보 있는 애한테 넘겨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내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려줄 때 내가 담보를 잡아줄 때 펄펙션을 안 시켰잖아요. 그래서 내가 뱅크럽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담보권이 트러스티한테 못 이겨요. 트러스티가 그 담보권 무시하고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뱅크럽시 하기 전에 펄펙션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퍼펙션은 트러스티한테 이펙티브하게 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그 담보권 갖고 있는 담보권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5번에 제가 5번을 보니까 지금 5번에 나와 있는 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가끔씩 자주는 아닌데 문제집에 그 무게가 나오더라고요. Bankrupt을 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security interest 걸려 있는 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얘는 perfection이 언제 될 거 언제 될 거 이런 게 쭉 지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보실 때에는요. perfection 날짜가 Bankrupt 하기 전에 됐는지 Bankrupt을 하고 난 신청하고 난 다음에 perfection을 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만약에 Bankrupt을 하고 난 다음에 perfection이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trustee한테 못 이겨요. 하지만 Bankrupt을 하기 전에 perfection이 돼 있으면은 그걸 trustee한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bankruptcy 얘기하게 되면 이런 얘기들, 뭐, 이 담보권에 대한 얘기는 안 하지만, trust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쭉 할 거거든요? 그럼 그 얘기 듣고 이거랑 또 조합을 시키시면 조금 더 편하게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단계 생각하실 거는 오로지 날짜만 생각하시면 돼요. 과연 bankrupt 하기 전에 perfection이 됐느냐? 아니면 perfection을 안 하거나, bankrupt 한 뒤에 perfection 했느냐? bankrupt, 그러니까 perfection을 안 하거나, bankrupt 한 뒤에 perfection 했다? 그럼 그건 trust한테 못 이겨요. trust가 뺏어가 버려요. 그 트러스트 마음대로 팔아갖고 그냥 공정한 분배수단에 나눠준 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퍼펙션을 시켰으면은 담보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참고라고 나와 있긴 한데 네, 나름 중요하네요. 좀 보죠. 자, 첫 번째 참고에서 나온 거 75페이지 첫 번째 보시면 Actual Notice of Security Interest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Perfection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Perfection이 하는 게 뭐냐면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퍼펙션이라는 건 컨스트럭티브 노티스를 주는 효과예요. 이게 뭐냐면 실제 노티스를 주는 거는 종류가 두 개예요. 액추얼 노티스라는 게 있고 컨스트럭티브 노티스라는 게 있어요. 액추얼 노티스라는 거는 내가 실제로 상대방한테 직접적인 컨택을 통해서 알려주는 건 액추얼 노티스라고 하는 것이고 컨스트럭티브 노티스는 지금처럼 직접 컨택이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는 걸 가지고 Constructive Notice라고 해요. 그럼 Perfection은 왜 Constructive Notice냐? Perfection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존재하는 걸 다음 사람한테 알리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1번 순위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 다음에 누가 될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Notice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Notice를 주긴 줘야 돼요. 근데 Notice를 줄 대상이 특정 지정된 누구가 아니고 누가 될지 모르는 너무나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바로 Constructive Notice라는 거예요. 그래서 Perfection이라는 게 Constructive Notice를 주는 건데 자 아까도 설명드렸죠. A, B, C, D 해가지고 A가 먼저 돈을 빌려주고 담보 잡아서 그 다음에 B가 두 번째로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건데 A를 알고 있으면서 B가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럼 B가 지가 먼저 Perfection을 했었어도 소용이 없어요. A한테 져요. 왜냐? B는 Actual Notice가 생겼거든요. Actual Notice가. 어쨌든 Perfection을 하는 건 Notice를 주기 위함인데 Actual이 됐든 Constructive 됐든 관계없어요. 상대방이 Notice만 있으면 내가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Actual Notice of Security Interest라는 건 A Security Interest, whether perfected or not, wins over subsequent security interest if the subsequent interest knew of the previous security interest. Perfection을 했건 안 했건 관계없이 Subsequent Security Interest가 Previous를 알고 있으면요 Previous는 Perfection에 관계없이 Subsequent한테 이길 수가 있어요. Subsequent이 Perfection을 먼저 했다 할지라도 왜? Notice가 있었으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Perfection이라는 건 Notice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Notice가 있으면 좀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Transfer to another state 다른 주로 이제 이동을 할 때 물건이 다른 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웃긴 게 미국은 그 주법이 있잖아요. 그 주법 따라 다 법이 달라요 또. 그래서 이건 뭐가 있냐면 다른 주로 움직이게 되면 if security interest in collateral that is transferred to another state 만약에 그 담보물이 다른 주로 옮겨가게 되면 어떡하느냐 creditor's perfection is valid for 4 months in second state 두 번, 그 일단 creditor가 perfection을 어느 주에서 시켜놓잖아요.
그리고 그 컬러럴이 다른 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넘어간 순간부터 4개월 동안 내가 이 주에서 퍼펙션 한 게 이펙티브가 해요. 왜 4개월을 주냐 하면 그 4개월 안에 세컨 스테이지에서 퍼펙션을 또 시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세컨 스테이지에서 퍼펙션을 4개월 안에 안 시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섭세폰이 이겨요, 얘를. 4개월이 지나버리게 되면. 근데 4개월 안에 얘가 another state에서 perfection을 또 시키잖아요. 그럼 내 perfection 이쪽 주에서 perfection 시킨 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다른 주까지. 이게 이제 여긴 주마다 주법이 달라고 저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별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음을 rights upon default 뭐 이런 건 볼 필요 없고. 아니 지우지 마세요. 네, 읽어보셔야 돼요. Rights upon default라는 게 내가 이제 담보물 담보 걸어주고 돈 빌렸어요. 근데 내가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럼 크레이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내 물건 뺏어가서 지가 팔거나 아니면은 뭐 나한테 수를 걸어가지고 그만큼 저지만을 받아내거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돈 받아내는 거 뭐 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꼭 보셔야 돼요. 여기 여러 가지 터미널러지가 나오니까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넘어가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네. 그게 이제 액추얼 노리스의 의미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러니까 왜 우리 커먼 로에서 어퍼 부분에서 릴라이블 미인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을 때 어퍼는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릴라이블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프리비어스가 존재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나는 액추얼 노리스가 생긴 거예요. 네. 기준은 없어요.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건 네가 노티스가 있는 게 맞다. 아니면 이건 네가 노티스가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 기준은 따로 정해진 건 없어요. 미국 법이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나는. 완벽하게 모든 게 다 스탠다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판례인가? 학문란 판례라고 하나요, 그거를? 그 히스토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저 상황에서 저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그래요. 저스테이트의 권한이 높겠네요. 세죠. 근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잘하는 변호사는 법전을 달달 잘 외우고 있는 변호사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다 섭렵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가장 비슷한 케이스를 끌고 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 수 있는 사람. 쉬워요. 한국 시험보다 훨씬 쉬워요. 아, 뭐 한국 시험을 비교하시겠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로스쿨에서 다 배우는 내용이고 그걸 바탕으로 시험을 보는 거라서 네. CPA 시험 같아요. 그러니까 쉽죠. 쉽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로스쿨 나온 사람이 바 엑잠 통과 못하는 사람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차별을 두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차별을 하는 거죠. 그거는. 어떤 차별을 두는 건 아니고 정부상에서 로스쿨 나온 사람은 2급 변호사고 뭐 40패스는 1급 변호사다 이렇게 정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40패스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습게 보는 거죠. 그 어려운 시험을 공부해서 패스하는 사람들인데 쟤네들 로스쿨 나와서 쉽게 변호사 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JD까지 받으려면 3년 풀타임 3년 1년 다니면 LLM 나오는 거. 차이 많죠. LLM만 한 사람도 뭐 변호사 시험 바르기 전에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 뭐 닥터 디그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박사학위가. JD까지 한 사람은 진짜로 이제 닥터 디그리가 나오는 거고. 변호사 닥터 디그리가? 딱 사무실에 왔는데 사무실에 딱 표가 걸려있는데 LLM만 딱 걸려있으면은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어도 일단은 그 first impression이 별로 안 좋죠. 일하면서 파트타임을 벗어 따면 상관없어요. 그래도 돼요. 하면서 뒤에서 따도 돼요. 근데 LLM 많은 사람들이 LLM만 하고 끝내는 이유가 그 1년을 한 다음에 이제 그 JD로 넘어갈 때 이제 뭐 논문이랑 이런 거 쓰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JD까지 많이들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JD까지 나온 사람들이 더 이제 우대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냥 변호사 시험만 볼 거면 1년 다니고 LLM만 해도 괜찮아요. 아무 시장 없는 거고. 한번 가보시려고? 생각 없으세요?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애가 나오는 바람에 공부 접자. 공부 접자 다 적어버렸죠. 근데 그 CPA 이제 라이센스 두 분 다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정말 공부에 뜻이 있어서 진짜 로스쿨까지 가잖아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요. 길이 너무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미국이 전체 사람들 중에서 대학교를 가는 포션이 16%밖에 안 된대요.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 그 중에서 대학원까지 가는 사람은 또 몇 프로 안 되는 거예요. 로스쿨 나온 사람 진짜 몇 프로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한인타운에서 여기 뭐 LA 쪽에서 있으니까 뭐 다 변호사고 다 CPA고 뭐 다 뭐 자격증인 사람은 도시니까 그래요. 여기가.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게 다 보이는 거고, 실제 다른 뭐 중부지방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쪽에 있는 친구들은 아, 대학교를 왜 가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희소가치가 엄청 많이 올라가요. 한국하고는 달라요. 한국은 요새 뭐 진짜로 진짜 좀 막말로 개나 소나 다 대학원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거기까지 안 가면 또 뭐 별로 길도 안 보이는 거고. 근데 미국은 좀 달라요. 학력이나 이런 게 한국같이 그렇지 않고 내가 진짜 공부하면서 높게 간 만큼 빛이 진짜 되게 많이 나오는 곳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살기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옛날부터 American Dream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막연하게 미국으로 왔다가 많이들 실망을 하시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여기 있으면서 느낀 건 미국이 좋은 점 딱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지금 얘기했던 학력. 내가 어느 정도 이상의 학력을 소지를 하게 되면 그 희소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은 작은 가게 같은 거 해서는 먹고 살기 솔직히 힘들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작은 스몰 비즈니스를 해도 내가 충분히 이렇게 여유롭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기회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좋은 거지, 미국은 가면 아무나 큰 대기업에 갈 수 있다는 절대로 아니죠. 미국 뭐에 대기업에 일하는 애들 뭐 바보들도 아니고, 여기에 진짜 날라다니고 영어 급발라게 하는 백인 애들 이런 애들이 넘쳐나는데, 굳이 영어도 잘 못하는 외국인을, 이 사람이 능력이 어떨지도 잘 모르겠는데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큰 데는 다 똑같아. 그건 유니버설 스탠다드예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거는. 근데 뭐 한국에서 내가 이 대기업을 못 갔으니까 미국 가서 가야겠다고 오는 건, 그건 정말 크나큰 실수고, 미국이 더 힘들 것 같아 한국보다, 내 생각에 가 들어가는 거 대기업. 근데 미국이 좋은 거는 그런 이제 작은 일을 해서도 충분히 성공해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아 참, 한국은 그게 너무 안 좋아요. 최고가 안 되면 한국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난 최고가 되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항상 어중간한 게 제일 좋아. 여기도 낄 수 있고 저기도 낄 수 있고. 질문 있으신 분? 없으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